김정희 씨. 많이 지원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이 공격하러 들어갔다가 러시아 군이 포위 매복 공격에 직면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는데 이야 정말 엄청난 방어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보도록 하겠고요. 자, 러시아 남부 지역에 이 마치 몰도바의 트랜스니스트리아처럼 러시아 쪽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러시아군이 진주했고 러시아군이 뭔가 펌프질을 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전원이 고조되고 지금 전면전 거의 임박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느 나라인지 또 앞으로 예상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섯 가지 다시 한번 정하겠습니다. BAE 시스템스는 동유럽 국가들 생활 생활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가 촬영에 공개한 영상에는 그야말로 벌집이 된 작업차가 등장했습니다. 이 작업차에 탑승했던 장병들은 M2 중기관 총사수에게 여러 발의 기관 총탄이 날아왔고 그중 세 발이 총탑에 맞았지만 방탄판이 모두 튕겨냈다 라며 당시 아찔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장병들은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적의 RPG 로켓도 세 발 날아와 차량에 명중했지만 우리는 기적적으로 전장을 벗어나 생활할 수 있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9,000대 이상을 생산했던 맥스프로 작업차는 14.5톤 덩치의 사륜구동 지뢰방어 작업차인데요. 최대 7명이 탑승할 수 있는 차체는 모든 면에서 10.6mm 기관총탄을 막을 수 있고 지뢰방어 작업체가 들어간 하부는 7kg의 폭발물 폭발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명중했던 RPG 로켓이 이 차량을 파괴하지 못한 것은 로켓이 차량 하부에 명중했거나 빗기마자 수형 자격 탄두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선 장병들은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역시 미국제 작업차가 생존성이 높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작업차 가운데 브래들리와 맥스프로는 이번 전쟁 내내 높은 방어력을 보여주며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미국 장비 생존성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맥스프로 작업차 이란군전 아프간전 도발을 위해서 만들어서 처음에 에어로소스에 공격 들어가 보니까 시내 곳곳에 사제, 극조, 폭발물, IED 등등이 있어서 그냥 뭐 지나가다 뻥뻥 터지답니다. 그래서 폭발물이 터지니까 장갑차나 컴비가 지나가다가 폭발물 터지니까 뻥 해서 뒤집어져 버리죠. 그리고는 하부에 장갑이 크게 없으니까 돌려서 승조원들이 다 죽어버리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하부를 V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뻥 하면은 V자로 폭발 압력이 원래 컴비나 일반적인 장갑차는 같이 평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압력을 다 받아버리는데 이건 V자로 아주 지금 자세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V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터지면 폭발력이 비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밑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엉쭉 높이 만들어 놓고 합니다. 이거 메인타이어. 이게 지금 그룹베나에게 전달해서 맥스프로 장갑차를 타고 전술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게 이제 기관총탑이 있죠. 이게 12.11이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는데 여기 위력부장입니다. 여기 집중적으로 사격이 날아왔죠. 여기 이제 방탄유리가 있는데 이 지역에 방탄유리 지역에 이렇게 맞았습니다. 정말 큰일 나고 됐습니다. 세 발이 맞았는데 딱 튕기는 겁니다. 안 깨지고 방탄이 안 된 거죠. 그리고 RPG-7을 세 발을 맞았는데 그래도 맞다. 참호 소탄전이니까 러시아군이 참호에 빠져 엎드리고 있다가 이 참호 지역 중간으로 맥스프로가 들어온 것을 양참하에서 이제 총을 쏘고 RPG를 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중기관총이 있으니까 RPG 들고 쏘는 대원이 러시아군이 뭔가 아주 정확하게 조준하고 이걸 좀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가 꽁중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케빈 사람이 타는 케빈이 거의 우리 키 정도 돼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RPG를 들고 쏘면 어깨 높이와 거의 직각으로 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승무원을 사상시키려면 조금 들고 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쏘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아랫부분에 맞은 거 아닐까? 아랫부분은 V자죠. 그래서 밑으로 폭발력이 새 날아버린 거 아닐까? 그래서 RPG를 3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살 수 있었던 것은 케빈을 직격하지 않고 쏜 러시아군이